자, 이어서 핵심 뉴스만 뽑아봤습니다. 모닝 뉴스가 시작됐는데요. 여섯 개의 오늘도 내용들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서 과연 이 재벌 총수의총 출동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을 또 따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현대차 쪽과 관련된 소식들과 또 여행 쪽에서는 또 매각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개장 전에 내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함께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 상당히 많은데 6가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이재용과 최태원, 정의선, 김동관, 이렇게 재계 총수들이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수주 소식이 또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중국이 64조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는데, 현재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의 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다고 합니다. HBM에 대한 확대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구글맵의 독점을 탈피하려는 오버추어에 가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율주행 종목들에게 호재가 되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개별 소식입니다. 이번에 하이브가 SM의 주식 75만 주의 블록 딜을 추진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K게임들이 이번에 한중 FTA가 어느 정도 헤비무드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진출에 기대감에 부푼 모습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 투어가 드디어 매각 절차에 돌입합니다. 현재 주관사를 선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어떤 매각 주관사가 나오게 될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 세계 주요 총수들이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주요 그룹 총수들은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티타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모하메드 대통령이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있는 일인데요.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7개 토호국들 가운데 최대국인 아부다비의 국왕이기도 합니다. 이 총수들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민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과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고 41조 원 정도를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M.O.U.를 함께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협업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될지 관심이 있는 가운데, 일단은 원전이나 방산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무함마드 대통령은 2009년 왕세자 시절에 한국이 이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도 있고, 이 아랍에미리트는 연내 자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원전과 방산, 그리고 건설 관련 섹터들 오늘 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64조 6400억 원, 이 중국의 이 화폐로 따졌을 때는 3440억 위안을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신랑왕 재경채널 등등 이 재정부와 여러 국영은행들이 조성한 반도체 기금인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기금 3기 회사, 그러니까 3기 펀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난 20. 설립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재정부나 국계 금융, 유한회사,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이 19개 기관이 공동 주주고요. 재정부는 최대 주주로 17.44%의 지분을 함께 보유하게 됩니다. 1기 펀드는 2014년 9월에 조성이 됐었고, 기금 규모는 987억 2천만 위안 정도였고요. 이기 펀드 역시나 일단 2019년 10월 정도에 설립이 됐었는데, 규모 자체는 2041억 5천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번 3기 펀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소식 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1, 2기 펀드의 투자가 설비와 재료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3기 펀드에서는 기존 영역을 벗어나서 투자한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공급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HBM과 관련된 투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미중과 관련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펀드 조성 소식에 실제로 중국의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국내 반도체 투톱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어 맵스 파운데이션, 짧게 부르면 오버추어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버추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독일의 지리데이터 전문 기업, 톰톰의 주도로 설립된 재단인데요. 일단은 지도 데이터 분야에서 구글맵이 워낙 독점체제를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함께 조성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버츄어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신규 회원사들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설립 당시 기존 네 곳에 불과했던 회원사는 이제는 28곳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오버츄어에 가입한 곳은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 두 그룹 정도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유럽시장을 포함해서 주요 해외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버추어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여름 가운데 상용화를 할수 있는 수준의 개방형 데이터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인 도로망 정보에 더해서 속도 제한이라든지 실시간 교통량 그리고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정보는 4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차가 오버추어에 왜 가입을 한 것도 유럽 시장을 포함해서 주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기업들로는 자율주행 섹터들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라이콘 퓨런티어,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일제히 시간 외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바일. 플라이언스 일단 대장주격으로 한번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들 최근에 좀 들썩임이 있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좀 올라오고 거래량까지 동반했다는 점은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계획을 내놨을 때 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또 다시 애플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계획을 폐기하고 AI에 집중하기로 선언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등락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양상 속에서 횡보하는 구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시간외에서도 움직. 던 만큼 오늘장 흐름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하이브가 보유 중인 sm의 보유 지분의 일부의블록딜을 추진합니다 지금 ib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제 오후 5시까지 sm의 보유 주식 75만주에 대한 기관 수요 예측에 나섰는데요 블록딜의 매각 주간 사는 삼성증권이 맡았습니다 한 주당 매각 할인율은 sm의 어제 종가 95800원 대비 최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5%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현재 하이브. 는 2023년 2월부터 총3 차례에 걸쳐서 총 5,551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S.M.의 주식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첫 인수는 2023년 2월 정도에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후에도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통해서 23만 3,817 주를 추가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두고 이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상황이 상당히 반전되기도 했었는데요. 인수전이 좀 과열되면서 하이브는 SM에 대한 인수 절차를 중단하고 플랫폼에 대한 협업을 하는 쪽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하이브는 대형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까지 SM의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후에 하이브는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서 165만 8,426주를 청약했고 그 가운데 2,487억 원 가까이를 회수하게 됐습니다. 일단 하이브는 올해 3월 이수만 씨의 푸드옵션 권리 행사에 따라서 868,948주를 다시 주당 12만원에 취득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브의 보유 주식 가치를 따져보자면 2,843억 1,100만원입니다. 이번 블록들의 할인류 하단을 적용했을 때 680억원 정도를 추가로 회수하게 된다는 점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이번 이렇게 하이브가 결정하게 된 부분은 결국에 한중 FTA와 관련돼서 해빙무드가 형성이 되자 s m 의 주가도 함께 상승을 했고요. 결국에 주가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도 이득을 챙겨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하이브와 SM 관련 종목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SM은 시간 내에서 이슈식 때문에 함께 하락세가 3% 정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하이브와 SM의 개별 종목의 소식까지도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엔터 종목들도 한중의 해빙 무드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게임주들도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문화 개방에 대한 확대 논의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문화 콘텐츠 게임 판호 발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 흥행에 청신호를 켠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대표 IP를 활용한 게임 진출을 통해서 중국 진출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향후에 확대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FTA에 대한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대 이후로 어느 정도 침체됐던 게임 판호 시장에도 활기가 돋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게임업계는 판호 발급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에 보은 바도 있는데요. 지난해 3월 이후 다수 한국 게임들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긴 했지만 그 동안의 흥행 성과가 좀 부진하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이 넥슨의 던파 모바일이 또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차기작들에 대한 주목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펄어비스나 NC 소프트 함께 전반적으로 게임 관련 종목들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크래프톤 차트입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이 배그와 관련된 IP가 워낙 확실하게 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최근에 흑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의 주가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20만 원대 후반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가 매각 절차에 돌입합니다.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최대 주주인 하모니아 1호 유한회사에 확인한 결과 여행 시장이 회복되고 회사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에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IMN 프라이빗 에쿼티와 이대 주주인 기존 주주간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매각 대상의 지분 규모는 27.78% 수준이라고 체크가 되고요. 어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보유 중인 지분 16.68%와 창업자의 지분까지 함께 보유 지분을 더한 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하나투어까지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의 중요한 소식들 여섯 가지 함께 체크해 본 모닝 뉴스 시간이었습니다.